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현 시황 그리고 주요 뉴스들 점검을 해보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현재 코인360을 통해 확인해본 암호화폐 시장 붉은 빛으로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붉은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색깔의 농도는 좀 다릅니다만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아침입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한 수치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7거래일 차트로 보시면 가격이 주 최저점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은 3,297달러선 유지 중입니다. 시장가치 2위인 리플도 3% 내리면서 주간 그래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과 스텔라 역시 주간으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 시각 낙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가격은 현 시각 85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암호화폐 중에 상승하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19위인 메이커가 33.82% 급등하면서 19위로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20위권 밖에 있던 코인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19위로 순위를 조금 높여준 모습입니다. 그 밖에 24위에 웨이브가 3.94% 오르면서 그래프가 좀 상향 돌파하다가 약간 내려앉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소규모의 코인들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위기가 약세 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침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4.72% 내림세이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모두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빗썸에서도 상승 중이고요. 퀀텀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4% 내리면서 371만원 선 유지되고 있고요. 이오스가 거래 대금으로는 2위를 잇고 있는데요. 5.88% 하락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각각 3위와 4위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퀀텀은 6.72% 상승하면서 거래량 상위 종목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디블록이나 폴리메스 웨이브 업비트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암호화폐들은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거래소의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바이낸스가 8%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늘리면서 다시 1위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OKEX, 그 다음 후오비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키고 있지만 거래량은 이 두 거래소에서는 각각 2%, 18%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현재 순위가 3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 4% 정도 줄여주면서 30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하락을 두고 뉴스 BTC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은 3,000달러 중반까지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우리가 이런 가격을 오래 유지할수록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수요의 부족이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크랙트 마켓의 제니 제딘스의 발언입니다. 알트코인들도 현재 계속해서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CCN도 비트코인 가격이
매도세 무게로 다시 한번 반등을 연장하지 못했다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많이 하락을 해서 주간으로는 5.38% 하락을 했고요. 하락 모멘텀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과매도 상태다라면서 3,295선에 약한 지지선이 남아 있고요. 이를 하향 돌파할 경우 3,210선에서 3,250선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와 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미국 달러가 현재 금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연준의 이사회 회의 결과에 대한 추측 이것이 달러 가격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른 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3,370선이 잠정적인 저항선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매도 정서가 강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텔레그래프도 비트코인이 3,400선에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슬럼프에 빠졌다는 시황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시황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의 주요 뉴스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캠브리지 대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암호화폐는 1,7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2018년 1-4분기부터 3-4분기 동안 1,8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결과인데요.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결국 가격 회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기 투자자일 텐데요. 결국 누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개인인 만큼 이런 개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사용량을 늘려주는 것은 암호화폐 장기적인 시장 가격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거래소가 리플사와 제휴해서 내년 1분기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로의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동의 핵심 지역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시아로 송금된 금액은 2017년 한 해 전 세계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6,110억 달러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외환 지점을 통해 현재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아시아 두 은행과 손잡고 리플을 통해 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리플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 여겨지는데 오늘장에서 리플의 가격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 다시 확인해 보시면 2.86% 떨어진 0.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PWC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PWC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트퓨리 그룹과 제휴해서 러시아 기업들을 위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를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교육과정과 세미나에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비트퓨리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엑소넘을 사용했다는 발표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러시아 고객사인 거대 기업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PWC는 앞서도 블록체인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현대 경제에서 인력과 인프라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컨설팅 펌입니다. PWC 러시아 지사의 매니저인 빅터 넬리는 이 두 회사가 향후 몇 년 내 다른 산업군의 기업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서비스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미국 하원 의원이 어제 NPR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온 국경 장벽 쌓기의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치 차원에서 워낙 이견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금 마련이 힘들어진다면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곳에서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국경을 쌓는데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원 측의 보도였지만,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게 된다면 예산 없이도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금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 계속 암호화폐가 주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요? 자, 독일 2위 증권거래소인 슈투르가르트 그룹과 핀테크 은행인 솔라리스뱅크가 수수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 두 회사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슈투르가르트 거래소는 1860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유럽 9위의 대형 증권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소식 자체가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주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가 서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런 협력 사업이 더 흔해질 것이고, 신뢰를 원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CCN은 전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와이스레이팅스가 개발자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트론으로 이전할 경우 이더리움과 이오스의 붕괴된 플랫폼을 돕겠다 라는 저스틴슨의 대담한 약속에 부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이스레이팅스는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트론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더리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론이 나오기 전부터 디앱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트론조차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겨났다는 건데, 그동안 저스틴슨은 이더리움에서 트론으로 옮겨야 한다, 이더리움이 트론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스레이팅스가 저스틴슨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지크립토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부까지 확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2월 물 비트코인 선물 6% 내린 3,22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CME 거래소의 12월 선물은 역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5.7% 하락한 3,22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다사다난한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접하시면서 또 계속 투자하시고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의 뉴스들, 시황들 확인해 나가시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